아니 어떤 드라마가 사람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사건을 통해 오늘의 교훈을 찾는 시간 포디뉴스 김태형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건 사고 전문 기자 김태형입니다. 지난주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포디뉴스는 이제 뉴스를 더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실감나게 전달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도 그래서 이야기에 도움이 될 이야기 이제 보따리를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데 오늘의 포인트가 이게 대체 뭡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소리보다는 연기 쪽에 좀 치중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포디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8년에 벌어진 이야기고요. 서울 근교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 촬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 사극 촬영이요? 예, 예. 네. 무술이가 상궁에게 혼나는 신이었는데 네. 한 신인 여배우가 이제 무술이 분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상궁 역할을 여성이 아닌 한 남성 스텝이 대신해서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는 건데요. 잠깐만요. 촬영을 네. 여자분이 무술이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상대역을 그렇죠. 배우가 오기 전에 다른 남자 스텝이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궁 역할을 남자가 대신한 건데 네네네. 일단 당시에 그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보려고 해요. 네네. 제가 상궁과 무술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일단 제가 상궁. 아 상궁. 아, 상궁 역할. 그리고 우리 방해커가 무술이. 무술이. 아, 아 그래서 이게 있었구나. 네, 무술이. 네, 무술이. 이렇게 하면 좀 무술이 느낌이 날까요? 각설이 같은데. 아 각설이. 어떤가요, 좀? 어이 그냥. 김상궁인데요. 약간 상궁에서 성운 입어서 약간 중전망한 느낌. 오 나잖아. 그런 느낌도 좀. 아 하죠. 그렇죠. 일단 한번 연습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네네네. 야 무술이, 너 이름이 어떻게 되냐? 소녀, 방, 귀녀이옵니다. 아주 이름부터 똥 냄새가 풀풀 난다, 풀풀 나. 저기 아, 네. 김 기자 여기 아, 네. 이름부터 똥 냄새가 풀풀 난다라는 대사는 지금 없는데 이거 본인. 어디 감히 무술이가? 아 죄송합니다. 상궁에게 맨 맞는 무술이 씨. 아 예. 바로 들어갑니다. 레디 액션. 이 요만한 컷. 자기가 자기 입으로 컷 합니까? 바로 이제 몰입할게 메소드 연기. 네. 네. 주제도 모르고 지금 나댄탄해. 어제 중전막 너 때문에 개 빡쳤어 진짜. 근데 지금 딱 네 면상을 보니까 깜도 안 되는 게 어디 감히 어떻게 상감마마를 꼬셨대? 어떻게 플러팅한지 빨리 이실 짓고 하지 못할까? 저는 사실대로 고할 수 없습니다. 마마에게 패가 될 것이옵니다. 빨리 어떻게 꼬셨는지 사실대로 말해. 입술 꾹 대답 안 하고 고개만 절레 절레. 귀엽고 쳐맞아 입을 열겠구만. 아주 내가 청양고추보다 매콤한 맛을 내가 보여주겠어. 한, 셋, 넷, 다시, 그렇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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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시. 아, 아픕니다. 이제 좀 입을 열겠냐? 상감께서 저를 매일 찾아오셨습니다. 이러지 마시라 하였으나 들이대셔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플러팅 한 적은 없사옵니다. 좀 조용히 좀 해. 너 아주 해초일 안 되겠어. 가서 빠따 갖고 와, 빠따. 빠따. 아, 제발. 아우, 그냥.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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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작작해. 아니. 에. 살아있는 뉴스를 이렇게 뭐 들려드린다고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때리고 이제 맞는 것도 당시 실전처럼 해야 된다고 그 아까 남성 스텝분이 대역을 맡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남성 스텝이 사실은 이 여자 연기를 무술을 연기한 여성분을 직접 이 회초리로 강하게 내리쳤다고 해요. 그래서 심하게 때려서 다리에 멍은 물론이고 그 당시에 다리가 다 터져서 피가 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떤 드라마가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만 들으면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 그렇죠. 이게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사연을 지금 바로 말해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이 드라마 기획사는 사실 다른 드라마도 촬영을 했는데 네. 그 드라마 내용도 너무 이상해요. 이번 씬은 두 여자친구 사이에 여성 친구분 두 분이거든요. 그 친구분 사이에 현대극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친구 역할은 그 남성 스태프이 대신해서 맡아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더 혼신의 좀 연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너 지금 너 이게 말이 되니? 너 어떻게 네가 우리 시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게다가 애를 낳아서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 말방아! 요거 지금 배태원하고 지금 네 도련님이야. 도련? 도란니?
내가 우리 네 시아버지 우리 자기한테 말하면 너 유산 1도 없어 알겠어? 야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지금 40살도 넘게 차이나 우리 시아버님 지금 올해 85살이야 이 속물 같은 기집애야 이 속기야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뭐하네 네 시아버지 지금 불만 끄면은 아직도 됐다 야 이거 어떻게 불만 아유 그 나이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야 너 대가리 총 맞았어? 너 진짜 너 그냥 너 그냥 이대로 죽어 그냥 죽어 죽어! 너 이걸로는 진짜 안 되겠다. 너 진짜 뜨거운 맛 좀 봐야 되겠어. 네 정신머리부터 내가 치료해야겠어. 자! 자! 아 뜨거! 아 뜨거! 아 타임 나 못하겠어. 감독님 저 이거 너무 이상해. 저 이거 어떻게 해? 저 못하겠어요. 저 집에 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때 그 촬영장의 상황을 표현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과장처럼 표현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재구성을 한 겁니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죠. 아니 이게 무슨 회초리로 때리질 않나, 총농으로 네. 때리질 않나 이게 무슨 촬영입니까? 이게 사실 누가 봐도 지금 너무 이상한 상황인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기획사의 드라마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네. 그러니까 드라마도 그럼 당연히 가짜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부탁드린 거 하나 있잖아요. 신고 오라고 한 거. 저보고 아까 뭘 신고 와달라 그래가지고 이걸 신고 왔거든요. 세상에 무슨 일이야 이게. 세상에 뭐야. 이왕 이렇게 한거 그럼 방에서 조금 자신 있는 농협만 보지 한번 몇 개 한번. 그만. 제가 이렇게 스타킹을 신어달라고 부탁까지 한 이유는 아까 지금 이상한 드라마 촬영을 한 진짜 이유가 바로 요 스타킹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랑요, 다. 네, 아까 제가 강하게 내리쳤던 이 회초리. 네네네. 그리고 아까 양초. 그렇죠. 방인 거 저한테 떨어뜨렸던 양초. 그리고 지금 신고 계신 이 스타킹. 이 세 가지가 사실 공통점이 있거든요. 네. 이거 세 개가 지금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거 세 개는 그 어떤 누군가를 좀 이렇게 때리고 고통을 주면서 즐길 때 쓰는 아이템들 아닙니까? 저 해봤어요? 네? 해봤어? 저는 이렇게 자주 이렇게 좀 환기가 안 될 때 이렇게 이제 기획사를 만들고 이제 드라마를 감독할까 행세한 그 남성 두 명은요 사실은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때리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변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온라인 동호회에서 만났고요. 이 30 남성 두 명은 자신들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이 같은 짓을 벌인 거죠. 기획사도 만들고 가짜 드라마까지 시나리오까지 써가면서 아주 그냥 열과 성을 다했죠. 이게 진짜 실화죠? 실화죠? 실화? 네 맞습니다. 실화입니다.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아니 근데 그럼 여자분들은 네. 진짜 신인 배우 쳤던 겁니까? 그죠. 진짜 신인 배우는 아니었는데 아니었는데 그 신인 배우가 아닌 사람한테 지금 이런 스타킹을 신킨 거잖아요. 지망생. 네 그렇죠. 스타킹을 계속 막 신고 벗게 한다던 건 아니면 이렇게 아까 좀처럼 자극적인 이런 포즈를 취하기도 시킨 거고요. 당시 이렇게 촬영한 여성분만 100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와 이게 무슨 진짜 잠시만. 상궁이 이제 무수리를 훈육하는 장면 등의 사극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여자들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무려 50에서 70, 그러니까 수십 대를 때린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피해자들 일부는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촬영 전에 작성한 각서 때문인데 너무 아파서 촬영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도망갈 시에는 네. 오히려 그 계약금의 3배를 물어내야 된다 이런 계약을 썼다고 해서 사실은 막 멍이 들고 피가 나도 신고조차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그 두 명은 처벌 받았나요? 두 명의 범죄자는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뉴스페이스 통해서 이런 게 더 강력하게 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변태 범죄자들의 황당한 사칭 사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김태형 기자는 사건을 전달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오바스럽고 웃기게 좀 사건을 표현했는데 제가 이제 보도국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건을 좀 재미있고 좀 이렇게 과장되게 전달하는 이유는요. 사실 이런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생활형 사고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고가 정치나 경제적 이슈에 쉽게 묻히고 외면되고 또 금방 잊혀져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더 각인을 하셔가지고 이런 유사한 피해가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사건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방앵커는
어떤 교훈을 좀 얻으셨을까요? 뉴스페이스를 통해서 조금 더 가깝게 그다음에 또 이제 가볍게 다가간 만큼 여러분들이 좀 더 각인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저희들은 잘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이 전달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김태형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